네발기기 자세에서 목 회전 운동 5회씩 3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발기기 자세 잡아주시고요. 턱 당기고 턱 들리지 않게 회전해주세요. 1초 정도 버티고 천천히 1세트 완료 후 20초 휴식합니다. 목 회전할 때 턱이 들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. 땡김은 괜찮지만 목에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허리를 회전시켜 주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네발기기 자세 잡고 어깨랑 날개뼈 수평되도록 세팅하고 목 회전할 때 턱이 들리지 않게 정수리에 축이 있다고 그 기준으로 고개가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어깨, 날개뼈 수평되도록 신경 써주시고요. 뒤통수를 천장으로 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2세트 완료 후 20초 휴식합니다. 자, 마지막 턱 당기고 날개뼈랑 어깨 비평 찜지 말고 회전할 때마다 1초 정도 유지하고 네발기기 자세에서 목 회전 운동 5회씩 3세트 완료하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모든 동작은 부드럽고 천천히 해주셔야 합니다. 차분하게 호흡하며 움직임을 느끼며 진행하시면 좋습니다.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진행하다가 잘 되는 분들은 무릎을 바닥에서 살짝 떼고 강도를 높여 진행하셔도 좋습니다. 목 근력 강화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 강화에도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.